방에서 즐기는 시카고 랜선 여행 2부. 지금부터 함께 할까요? 오늘은 달달한 디저트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코코넛 가루가 듬뿍 뿌려진 머핀 먼저 한 입 먹고 초코 머핀도 먹었는데 정말 달더라고요. 테이크아웃은 이렇게 밖에서 자판기로 주문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디저트를 먹고 시카고 미술관으로 갔어요. 미술관에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고흐의 그림과 모네의 그림들, 르누아르의 그림들까지 다양한 인상주의 화가들의 진품을 이렇게 코앞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점심으로 오렌지 치킨과 누들을 시켰어요. 오렌지 치킨? 탕수육 같아 진짜. Too big broccoli. 식당에서 포춘 쿠키를 줘서 한번 부셔봤습니다. Things are coming to you in due course of time. 적절한 때에 좋은 일이 너에게 다가올 거래. 급풍을요. 시카고의 명물 콩을 닮은 클라우드 게이트도 구경하고 얼굴에서 나오는 분수도 보고 왔어요. 입에서 물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죠? 잠깐 쇼핑센터에 들렀는데 초콜릿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바로 시카고 클래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 쉬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조식을 먹고 이제 시카고를 떠나 에번스턴으로 가려고요. 에번스턴은 시카고와 달리 동네가 한적하고 여유로웠어요. 지금은 시카고 피자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카고 피자는 간도 안 세고 치즈도 풍성해서 정말 맛있었어요. 여기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을 숙소고 예쁜 등이 있고 화이트 침대가 있고 피아노 책상 같은 책상이 있어요. 그리고 밖에 뷰가 굉장히 좋고 미시건 호수를 보러 가고 있어요. 한 켠에 강아지 해변이 있었는데 헤엄치는 강아지 정말 귀엽죠? 저녁을 먹으러 일식집에 왔어요. 신기하게 에번스턴에는 일식집이 많았는데 완전 핫플레이스였어요. 마지막 날 아침, 노스웨스턴 대학교를 산책하면서 여행을 마무리했답니다. 저의 시카고 여행기 재밌게 보셨나요? 얼른 상황이 나아져서 여행이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함께해요.